보시죠. 통성명, 처음 왜 인사를 나눌 때 뭐 황정민입니다 이렇게 성과 이름을 말하는 거 통성명을 나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추케추 씨, 안타깝게도 1단계에서는 점수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네, 1단계 우리말 겨루기 끝났는데요. 문제를 잘 맞춰주셨어요. 자, 1단계 점수 확인해보죠. 먼저 최시연 씨, 강명선 씨 그리고 하숙자 씨가 300점 만점을 획득하셔서 1등을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시고요. 강희경 씨가 200점 그리고 추계철 씨가 점수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2단계는 넉잡아기입니다. 제시어와 연관된 네 글자의 세로로 된 넉잡아기를 가로로 된 도움말을 보고 맞추면 됩니다.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낱말들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승무와 관련된 넉잡아기입니다. 여기서 승무는 승무원의 승무가 아닙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복합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혼, 이겁. 두 번째 도움말 드릴까요? 혼자, 한 명만 있는 상태죠. 하숙자 씨 150점에 도전합니다. 세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모두, 그리고 이것 자리가 열렸습니다. 강희경 씨, 추계추 씨 100점에 도전합니다. 네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깔 자리가 열렸고요. 이것 치. 먼저 50점에 도전한 두 분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꽃갈모자, 꽃갈모자. 아, 최수연 씨는 처음에는 뭐라고 쓰신 거예요? 뭘 지우고 꽃갈모자라고? 네, 처음에 저도 꽃 썼는데 네. 곤 것 같아서 급하게 고쳤습니다. 아, 100점에 도전한 강희경 씨와 추계추 씨는 과연 어떤 답을 썼는지 보죠. 네, 꽃갈모자. 강희경 씨, 추계추 씨. 그렇다면 여기서 150점에 도전한 하숙자 씨가 꽃갈모자를 썼을까요? 꽃갈모자를 썼을까요?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갈모자. 꽃갈모자가 두 분, 꽃갈모자가 세 분 답을 쓰셨는데요. 하숙자 씨는 꽃갈모자가 맞을까요? 꽃갈모자가 맞을까요? 꽃갈모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꽃갈모자가요? 네. 네. 그러면 꽃갈모자와 승무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승무 춤을 추려면 꽃갈모자를 쓰고 해야 되니까 꽃갈모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치도 되고 꽃치도 되니 고인지 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 꽃갈모자가 정답입니다. 승무라고 하면 하숙자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곡갈과 장삼을 걸치고 추는 민속춤을 말하죠. 그런데 흔히들 이 곡갈, 기역을, 쌍기역을 쓰는 꽃갈모자로 혼동하고도 계신데요. 표준어는 기역을 쓰는 곡갈모자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연 씨가 350점으로 지금 1위, 그리고 300점. 강명선 씨, 강희경 씨, 하숙자 씨, 그리고 추계출 씨가 100점 얻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번에는 양팔과 관련된 넉잡아기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드리죠. 기, 이것. 기, 이것. 두 번째 도움말입니다. 기름. 기름이 나왔고요. 이것, 기차. 세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아기차, 유모차.